안녕하세요. 서비TV의 서비입니다. 이제 이 안에 보시면 촉 센서인데 고무로 된 일반적인 이제 소화기 센서입니다. 예. 그 소화기부터 확인하시면 소화기가 약간 옆쪽에 누수가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객님은 잘 모르십니다. 이 소화기라는 게 뭐 때문에 달려있는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때문에 에러가 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씩 알려주시면 돼요.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코드 빼고 하나씩 후드와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시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아까 센서, 촉 센서인데 이 센서를 빼가지고 옆으로 옮겨놓고 하나하나 작업하면 소화기가 꺾일 리가 없고 터질 리가 없고 동관이 꺾일 리가 없어요. 천천히 작업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소화기를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죠. 아까 센서는 그냥 톡 빠졌기 때문에 위로 올려놓은 상태고 이제 소화기를 이제 하나하나 분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풀겠습니다. 이제 풀어보고 초보자분들 풀어보고 이제 한번 풀어보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고 작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예. 그래서 풀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고 네,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안쪽에 보시면 이제 너트가 있죠. 바깥쪽에 관이 너트가 있고 요것만 오른쪽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예,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밑에 소화기 센서 너트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제가 이제 보여주기 쉽게 풀었습니다. 원래는 안 풀고 하는데 이렇게 제껴주시면 돼요. 툭 한 번만 제껴주면 이렇게 풀리죠. 쉽게 한 번만. 네. 이게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쉽게 풀리면 한 손으로 서로 돌려주면 풀립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너트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무는 쉽게 빠지겠지만, 네. 너트가 쉽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기름때가 많이 굳었거나 아니면 처음에 작업할 때 많이 이렇게 심하게 쪼아 놓으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때로 많이 묻으면요. 그때는 네, 그때는 이렇게 파이프렌치를 잡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네. 네, 파이프렌치를 딱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난 뒤에 힘있게 옆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풀린 데도 있고 안 풀린 데도 있어요. 근데 밑에 것만 꽉 잡아주고 돌리면 쉽게 다 풀립니다.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죠. 나머지는 손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제일 쉬운 소화기 센서죠. 네.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은 따로 이제 청소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빼놓고 따로 고무랑 이 노즐이랑 너트를 잘 보관해 둡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네, 나머지들 이런 뭐 잡다한 것들은 다 버려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작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작은 경우도 있고요. 원래 이렇게 이쪽을 풀어가지고 후드를 내린 상태에서 구멍을 벌리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이렇게 한 번씩 그 노즐 쪽에 네, 앞에 촉이 탁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쉽게 빠지는데 이거는 전부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건들지 않고 여기를 풀어가지고 후드를 내려가지고 저는 이거를 니퍼로 옆에를 째가지고 동관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동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건들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요. 네, 풀어가지고 후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드를 내릴 때 아시는 게 아까 보셨죠? 볼트를 풀어줍니다. 예, 볼트를 양 끝에 풀어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라켓이 달려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볼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양쪽에 붙어 있는 볼트를. 그리고 이 동관도 내리면서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집어넣고 있는 너트 없는 너트를 다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양쪽 손을 잡아서 천천히 흔들면서 빼시면 돼요.
옆 브라켓에 볼트가 걸려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여기는 또 위쪽에 볼트가 있더라고요. 위쪽에도 볼트를 풀어줘서 사사사 빼면 됩니다.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요 동간, 예, 동간이죠. 여기 이제 위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난해하죠.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니퍼가 잘 안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니퍼가 자유롭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전부 다 티크니스가 얇기 때문에 살짝만 여기 잡아서 제끼면 전부 다 벌어집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막 앞에 촉을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빼고 뭐 자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굳이 그러면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요. 그냥 그대로 된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고 그대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만 벌려주면은 나오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연결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여기까지는 셀프로도 다 가능하죠. 셀프로 못하는 이유가 이 수화기 때문입니다. 예. 수화기가 이전 설치를 해놔야 되니까 가태료도 먹고 나중에 또 따로 설치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설치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셀프로 못할 뿐이지 요즘에 셀프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셀프로 많이 하시는 게 있으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싸게 구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은 끝까지 밀어 놓고요. 그대로 아까 전에 분리된 세로 그대로 제역순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꽂을 때 이렇게 살짝 꽂고 오선으로 약간만 돌려주고 끝까지 돌려주고 나머지 한 번은 예, 몽키로 한 번만 쪼아주면 이제 작업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쪽에는요. 꽉 쪼입니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촉 센서 요거를 이제 집어 넣어줍니다. 센서부터 넣어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센서를 넣어주고 난 뒤에 이 관을 집어 넣다 보면 센서를 치거나 센서를 끊어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을 넣어주고 난 뒤에 모든 수화기는 관을 넣어주고 난 뒤에 나머지는 센서를 집어 넣고 컨트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잡아 당기고 센서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화기 이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구멍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13파이, 14파이, 15파이만 들고 다니시면 되고, 그 스텝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키우는 드릴이에요. 구멍을 약간 키우는 거. 그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제가 영상에 그 자막하고 그 종류를 올려놓겠습니다. 철판 호스를 하시면 돼요. 스틸이 있고 스텐이 있는데 웬만 스틸로 사십시오. 예, 스틸 해가지고 스텐은 잘 갈려요. 갈리기 때문에 스텐으로 된 후드는 거의 없어요. 스틸로 하셔가지고 이제 사시면 돼요. 스틸 철판 홀서. 네. 여기는 이제 튜브, 그러니까 즉 고무로 된 거하고 일반 노즐이기 때문에 13, 14, 15 뚫어 되는데 웬만하면 15 뚫으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13에서 14로 사이로 뚫어 놓고 하면 돼요. 그게 좀 의심스러우면 내가 아무거나 뚫어 보세요. 14로 먼저 뚫어요. 중앙을 먼저 뚫고 난 뒤에 노즐은 13, 14, 15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평화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무는 구멍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 빠지겠죠. 억지로 좀 들어가는 느낌을 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4파이로 뚫고 난 뒤에 그 고무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뭐 고무를 치수를 잴 필요 없어요. 고무를 치수를 잴 필요 없고 고무를 집어넣었을 때 아 빡빡하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14파이를 똑같이 뚫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집어넣어 볼게요. 닦아서 집어넣었을 때 빡빡하죠? 예, 쉽게 뚫리죠? 지금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여기를 13으로 뚫어줍니다. 네. 13으로 뚫어주면 바꿨습니다. 13으로 뚫어주면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고무도 같은 후드라도 고무 그 촉 후드 수화기라도 다 달라요. 안쪽이 예, 넓이가 딱딱하게 고정된 게 있고 헐렁헐렁한 게 있고 고무가 큰 게 있고 다 달라요 다.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는 14, 하나는 13으로 뚫었어요. 그러면 13으로 뚫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빡빡하지 않는 게 들어가면 이제 빡빡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빡빡합니다. 예. 그래야지 안에 기름도 안 새고 촉 이제 흔들리지가 않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노즐을 꽂아주시면 돼요. 노즐은 위에 너트를 잡고 밑에는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가지고 이제 뭐 농키로
살짝만 한번 돌려주면 딱딱하게 고정이 될 건데, 안쪽에 보이는 통우드 형식이기 때문에 수화기 설치하는 게 쉽죠. 침리는 꺾어야 되고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는 중앙에 분리할 필요도 없고 안쪽에서 다 보여요.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보이고 위에서 안에서 작업하기가 편하죠. 통우드니까.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꺾을 때 전체 꺾으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푸는 이유는, 네, 또 여기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네, 그대로 된 상태에서 꺾어서 하셔도 되고, 좀 초보자분들은 안쪽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난 뒤에 꺾으면서 이제 밑에 판을 볼트를 채워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이 방식은 두 가지인데, 그거는 선택하셔서 현장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꺾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원래 저는 이렇게 이거는 잘 안 뺍니다. 예. 안에서 넣어놓고 꺾어가면서 맞춰서 집어넣거든요. 그게 편해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게 좀 어렵거든요.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 안쪽에 이제 기존에 푼 판을 그대로 꽂고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볼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수화기 설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무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뭐 불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말씀드리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 의전 설치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하다 보면 요령이 다 생깁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모터하고 모터에 부딪히지 않도록 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터 돌 때 흔들리거든요. 모터가. 그러면 이게 그 동관이 같이 붙어있으면 따다다다다 소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터 통하고 소화기하고 좀 공간을 좀 주시고, 요렇게. 네. 공간을 주시고 나머지 센서선은 이제 꽂으시면 되는데, 뭐 여기다 케이블 타이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저는 여기 동관에다 말아줍니다. 예, 그거는 상황을 봐서 하시면 돼요. 저는 동관에 살살 말아줍니다. 거기 집에 가보면 말려 있는 데가 많죠. 예, 말아서 꽂아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말려놓으면 케이블 타이도 쳐도 되는데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도망은 안 갑니다. 잘. 예. 따로따로 해놓으면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탁 꽂아놓으면 이 힘이 있기, 말을 날린 힘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죠. 네,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이제 소화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소화기는 이제 뺀 상태이지만 저렇게 뺀 이유가 있게 말씀드렸죠. 소리가 난다 해서. 그 나중에 제가 점검을 받으러 보라 했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드 교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진짜 해보면은 별거 아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우형 후드에 대한 거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있고 답변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우형 집까지 후드였고, 네, 후드 영상 보시고 설치 교체 많이 하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